everyone. Welcome to our show. 디 오빠 동해와 이 오빠 은혁이가 함께하는 우리는 제니 쇼 시즌 4. 드디어 오늘 슈퍼주니어 D&E 에필로그 앨범이 6시에 발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D&E 쇼 방송 끝나면 D&E 에필로그 앨범 사러 Let's get it! Get it! 네. 데뷔 10주년 좀 화려하게, 네. 볼, 이거 사투리군요. 아, 해줘야죠. 네, 보내볼라니까, 응? 다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셔이. 알았제라. 고소하고만 해. 네. 아, 자, 아, 대단합니다. 드디어 D&E 에필로그 앨범이. 네. 네. 발매가 됩니다. 이제 이 앨범을 끝으로 정말 저희의 그 이번 10주년 앨범 활동에 이제 아, 끝이에요. 마무리가 되는 네, 더 거죠. 없어요 이제. 네, 여기 이제 마무리 이제 종점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끝. 네, 이거 이후로는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기대는 이제 접어주세요 그냥. 끝났어요 이제. 아무튼 정말 곡 또한 니쥬라는 곡 자체가 뭐 어제 들어보셨겠지만 네, 네. 여러분을 위한 그런 저의 마음이 담긴 곡이니까 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네, 저희의 그렇습니다. 마음이 별님들께 닿았기를 바라면서 네. 별빛 렛츠고.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라 아 별빛이 쏟아집니다 반짝반짝 화려하게 쏟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뭐 저희의 마음 네 충분히 우리 별님들께 닿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데니쇼의 특별한 손님이 찾아와 주셨죠. 스페셜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 자, D&E 쇼 시즌 4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네. 겸사겸사 D&E 에필로그 앨범 발매를 축하해 주기 위해. 네. 근데 아마 지금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 얘기하면서 네. 어? 발매되는구나. 앞에서 지금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아. 네. 당연하죠. D&E 쇼를 찾아준 아, 이분이 오셨네요. 네. 이거 동해 씨가 직접 소개를 해 주시죠. 아, 제가요? 네. 아, 진짜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제 마음속에 영원한 레전드. 레전드. 네, 걸그룹입니다. 레전드 네. 오브 레전드. 21의 맏언니. 저의 17년 지기 절친. 산드라! 디&E 앨범 축하하러 온 산다라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다라박 씨 오늘 개인적인 네.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시고 저희 앨범 홍보나 좀 하죠, 네. 그러면. 헐. 네. 예예. 아, 예. 네. 네, 저희 10주년 앨범 어땠어요? 저번 활동했는데 네. 솔로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너무 멋있고 항상 너무 예, 아 좋아요. 친구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아, 저희의 그러면 솔로 노래가 뭐였죠? 네. 저희 와. 쥐구멍 좀 잠깐. 예. 쥐구멍이란 노래였는데 그걸 어떻게 아셨죠? 아, 당연히 알죠. 네, 제가 아주 잘 숨어 있었습니다. 아유, 시작부터 이렇게 땀이 나네요. 아니, 진짜. 아니, 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은혁 씨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다 친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아니, 여기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네. 와,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진짜. 저도요. 너무 반갑고, 일단은 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산다라박 씨. 아. 예? 자, 그 산다라박 씨에 대한 소개를. 아, 네. 네. 간단하게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음악 주시죠.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고파 더 네임 오브 트 이거 한번 해줘야 되는데 21 자 데뷔와 동시에 동시 음악방송 1위 네 온라인 음원 차트 1위 네 데뷔 무대 시청률이 무려 15% 데뷔 무대 시청률이 15%예요 와. 평균 시청률이 8%인데 두 배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어요. 아니, 21이 데뷔를 한다고 데뷔를 해서? 한다고 해서. 파이어 이거 나온다고 해서. 아, 그 음악방송이. 네. 아, 네네네. 자, 이후, I don't care, go away, 아파, 박수쳐, 내가 제일 잘 나가, lonely, ugly, falling in love, 그리워해요, come back home, 등! 제목만 네. 들어도 알 법한 히트곡을 뭐, 하,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네. 자, 걸그룹 최초로 앨범에 있는 모든 곡을 차트에 줄 세웠고요. 명불허전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레전드 걸그룹 21의 산다라 박입니다. 사실 뭐 21의 산다라박 소개를 네. 간단하게 해서 이 정도지. 네. 저희가 뭐 얘기를 하겠다면 뭐 끝이 없습니다. 진짜 네. 간단하게 했네요. 네네네네.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분을 저희가 모실 수 있게 돼서 네.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도 여기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네. 아까 진짜. 그 소개에 네. 이제 동해 씨가 17년 지기 친구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네. 뭐 어떤 친분인지 뭐 살짝 아, 좀 그래요. 아, 그래요? 아, 17년 전에 조금 그랬구나. 좀 그래요. 17년 전에 몇 살이야, 삼아? 지금 아, 제가 사실 36이니까 제가 연습생 때. 네, 제가 17살 때. 17. 제가 막 그 친구도 많이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데뷔도 하지 않았을 때였는데 제가 그 17? 네. 17년도 아니에요. 19년. 19년이에요? 아무튼 네, 그 정도 17년 정도? 네. 언저리. 네, 언저리인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알잖아요. 5인조 그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스마일. 네, 스마일이라는 그룹인데. 항상 웃자 스마일. 네, 그 안에서 이제 그 동욱이 형, 세븐 형이랑 네. 절친인 안양예고. 1, 2, 3, 4, 5, 6, 7. 네, 근데 재원 형이라고. 네, 맞아요. 네. 스마일의 재원이 네. 형. 그랬는데, 네. 이제 재원이 형께서 이제 세븐 형을 제가 그때 네. 와주 앨범 너무 좋아해서. 안양예고 친구였죠? 네. 그 재원이 형이랑 이제 네. 세븐 형님이랑. 네. 그래서 이제. 세븐 형도 가끔 SM에 와서 재원이랑 막 춤추고 맞아요 맞아요 막 재원이 형도 YG 가서 막 춤추고 그때는 이제 그 사실 SM과 YG의 교류가 없죠 원래는 없는데 그 연습생끼리의 어떤 그런 게 네. 있었네 근데 네. 이제 그 형이 오셨는데 힐리스를 신고 온 거예요 바퀴 달린 신발 평소에도요? 네 저는 그래서 그 형이 데뷔하기 전이었어요? 전이었죠 저는 그래서 이제 연습 3층 있죠 원래 그걸 주로 타셨었구나 그걸. 연습하셨나봐요 아무튼 근데 타고 왔는데 그때 와주 때였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지 그때 이제 형이 이제 소개시켜줘가지고 이제 친해지게 어느 정도 친분이 싸게 됐는데 제가 너무 막 심심해하고 있으니까 세븐 형이 그때 이제 신사동 여기였어요 아, 요쪽에 신사동이래 요쪽. 롯데 시네방. 맞아. 지금 없어요. 브로드웨이. 와, 맞아요. 네,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그때 이제 세븐 형이 지금 없어졌나? 없어졌지. 아마 간판이 떨어져 있어요. 맞아. 아무튼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세븐 형이 동해 뭐하니? 그래서 나는 이제 와줘에 세븐 형이 이렇게 부르니까 아, 네 형, 저는 그 숙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심한데 형이랑 같이 뭐 다 같이 친구들이 있는데 영화 하나 보러 나올래? 해서 이제. 네, 형 갈게요. 영화 보러 와줘요. 기억력.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산다라 씨가 있었어요. 네, 아, 저도. 그때 이제 처음 나와서 만난 동욱이 형이랑 이제 친구니까. 아, 여기 신사사거리 브로드웨이에서. 네. 네네. 그때 이제 처음 봐가지고. 디테일한 기억력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친구가 됐죠.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필리핀에서 네. 활동을 하고 있으셔가지고. 그쵸. 네. 저 가수, 맞아요. 네. 원래 저도 이제 그때 인간극장으로.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얘기했었거든요. 네. 처음 보고.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타지에 가서 네. 그렇게 막 그 정말 제일 처음으로 한국을 알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아 맞습니다. 한류의 시작이 한류의 시작이 진짜 한류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역시 테니 원. 그렇습니다. 네, 필리핀에서 그때는 그 대만 F4밖에 모를 때였어요. 맞아. 한국을 알렸습니다. 한류 가수가 없었어. 없었죠. 예. 네. 근데 이제 현지에서부터 이제 그걸 차근차근 그러면서 한국으로 이제 넘어왔죠. 맞아요. 네네네. 네, 그때 이제 또 알게 돼가지고 또 한국에서 이제 가수를 준비한다라는 이제 소식도 이제 전해주고 그때 막 2NE1 준비한다 전해주고 카트라이더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카트라이더 네. PC방에서 했죠. 네. 네. 그래가지고 찐친이네. 인기가요에서 이제 처음 만났는데 너무 막 막 데뷔했을 때 축하해주고 싶은 거예요. 2009년 그때. 그 첫 인상 어땠어요? 첫 인상. 네, 산다라 씨가 이제 동해 씨를 딱 처음 봤을 때 기억나요 혹시? 기억나죠. 왜냐면 그때 워낙 연습생인데도 유명했었고 그냥 첫 인상 잘생겼다. 솔직한 첫 인상이죠. 네, 맞아요, 잘생겼어.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제 약간 이런 칼머리 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는 이제 연습생 분들이 이제 머리를 못 자르게 해서 그냥 끝까지 기는 상태였어요. 장발. 어깨에 닿을랑 말랑하는 그 정도. 너네들이 무슨 머리를 할지 모르니 머리 절대 자르면 안 된다. 길러둬라. 네. 그렇죠. 야 이렇게 오랫동안 그래도 그 친분을 사실 유지하는 게 원래 뭐 쉬운 일은 아닌데. 그리고 또 친분이 또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또
JTBC 네. 그 사사고생 2 네. 파라다이스라는 와,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동거동락 했죠. 그렇죠. 거의 뭐 먹고 자고 네. 스위스 네. 가서 저는 와. 그러니까 스위스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지금도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재밌었지 네네네네. 않았어요 그때? 아 그때 너무 정말 아, 그 뷰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산다라바 그리고 저 그리고 이제 쭈니 형 아. 그리고 딘딘, 딘딘? 그리고 아. 뉴이스트의 종현이 네. 다섯이서 갔는데 합이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아.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가끔씩 아직도 그 다시 보기 그 VOD를 진짜 틈나면은 봐요. 그리고 사진첩도 가끔 열어가지고 아. 그때 찍었던 사진들 막 보고 사진도 많고.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처음 한 둘째 날인가 셋째 날쯤에 이제 제가 이제 누나 이제 말 놔도 되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열고 얘기를 했었던. 네. 네. 지금 보면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때 제가 낯가림이 여전히 있던 시절이어서. 저도 그렇고. 못 보겠어요. 네. 막 그 밤에 모여서 다 같이 맥주 마시면서 아. SM과 YG에 대한 얘기도 막 하고. 맞아 맞아. 네. 재밌었는데. 아, 저희의 그 네. 사진이 아, 그렇습니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동현씨와의 친분이 준비된 사진이 있어요. 네. 자 한번 털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아 그렇죠. 야 이게 아, 이제 언제 2014년 2014년이에요 3월 31일 그럼 내가 제일 잘 나가 땐가? 그때 그리워해요네요. 그리워해요 때? 네네 이 모자와 스타일링을 보니까 네. 아 그러네. 네. 이제 산다라박 씨의 이제 트위터에 또 올려주셨고 네. 아니 어디서 만난 사진? 둘 다 이제 무대를 준비하기 전 같은데 인기가요입니다. 인기가요. 잘 알고 있어요. 아. 그리워해요 때도 우리랑 겹쳤었나봐요. 아니 이 그랬나봐요. 활동이 우리 데뷔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15년이에요. 15년이? 네. 14년에는 아마 슈퍼주니어 마마... M이 아니었을까? 아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마마 슈퍼주니어 M이다. 슈퍼주니어 M이다. 맞죠. 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죠. 요게 네. 이제 또 그 같은 해 9월 네네. 달이에요. 요거는 저희 또 슈퍼쇼. 아 콘서트에 오셨을 때. 맞아요, 오셨을 맞아요. 때. 맞다. 네, 굉장히 수줍기도 하고 좀 떨렸어요. 왜냐면 SM의 콘서트에 내가 가도 되나? 관람이지만 가서 있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네, 떨리더라고요. 아, 슈퍼쇼 6를 이제 직접 또 보러 와주셨었고 네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아, 이제 또 셋이 이제 네네네. 저희가 그 파라다이스 그 제작 발표회 때 네네. 사진이죠 이게? 아, 네, 맞네. 아, 이것도 2018년도네요 벌써. 맞아요. 아니, 이때는 그래. 저희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아, 이제 만난. 네. 네. 3년 전에. 아 DNDNE 그렇게 올렸었나봐요. 아 네네 그러네요. 네. DNDNE 이렇게. 아, 오 센스 있다. 네. 괜찮네. 아 이렇게 사진을 근데 이게 보니까 네. 아, 또 사진이란 건 참 그래 많이 남겨둘 걸 그랬어. 그러게요. 또. 네, 둘이 딱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진들은 좀 귀한 사진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제가 데뷔 초에는 아무래도 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이제 남자 아이돌과 여자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혹시 팬분들이 싫어하실까봐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산다라박 씨가 그러니까 그런 겁이 되게 많아. 네, 그렇죠?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저 혼자 막 조심성이 파파라치 있다 그러고 막. 아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뭐 워낙 찐친인 걸 이제 다 아시니까. 네네네. 네. 2009년에 이제 데뷔를 하고 네. 저희랑 또 활동이 많이 겹쳤었어요, 그죠? 항상 겹쳤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아, 네.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몇 월이죠, 그 데뷔? 저희는 데뷔. 5월 달에 데뷔했습니다. 우리가 5월 17일. 쏘리쏘리 하고, 뭐, 너라고 하려고 하는 뭐 그때쯤이었을 거야. 3월에 나왔으니까, 네. 맞아. 네. 네. 서로 굉장히 또 막 바쁘게, 이렇게 막 오며 가면 그냥 막 어색하게 인사를 하던 그때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진짜 추억 얘기하니까 사실 뭐. 한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데니쇼의 귀한 발걸음을 또 해주셨으니까 선물을 좀 드리죠. 선물. 네. 아 이거 먼저 드려야 돼. 네네네. 예, 또 선물 굉장히 또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 네네네. 저희가 이것도 좋아하는 숫자 딱 말씀해 주시면 한 세 개 드리죠. 세 개요. 3개. 아, 3개. 네 일단 그러면 21번 고르겠습니다. 아, 21. 네. 역시. 21. 오, 자, 던킨 도넛 치킨보다 먼 치킨. 먼 치킨 좋아요. 먼 치킨 요거. 그리고 행운의 7. 7. 1, 2, 3, 4, 5, 6, 7. 두 분의 그 다리를 나눠줬던 7. 스벅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D
디카페인 되나요? 요거는 가서 예, 말씀을 예. 좀 아,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커피를 안 드시는구나. 그리고 네. 자 사랑의 사자. 4번. 아, 4번. 4 좋죠.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 아! 벌칙도 있나요? 아, 최악의 벌칙이라기보다는 이게 오늘 있을지 몰랐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아, 이거 어떻게. 네. 무서워. 이거 간직해야 돼요. 간직하실 네. 거예요? 뭐, 뭔데요? 간직하실 거예요? 뭐, 바퀴벌레 이런 건 안 봤습니다. 아, 간직하셔야죠, 이런 건. 간직할 거예요? 예, 예. 벌레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네. 은혁, 윙클짜. 산다라! 그럼 집에 냉장고에 붙여놓을게요. 한 번만 다시 카메라 안 잡혔대. 세상에. 어딨어? 카메라 어딨어요? 여기에요? 산다라 빵! 자, 요거 이렇게 냉장고에. 네, 귀한 짤 감사합니다. 네. 아, 독립했으니까. 네네네. 어, 거기 냉장고에. 예. 캡처해가지고. 네. 어, 붙여주세요. 네. 자, 그리고 뭐, 그래도 요거 인사는 한번 그래도 하고 가죠.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제니쇼에서 시청자분들을 저희가 애칭으로 별님이라고 이제 아, 불러요. 네네. 오, 이쁘네요. 어, 네. 그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별님들께 네. 인사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님. 안녕 하세요. 네, 아 낯가리는 중. 네, 안녕 낯가리는 중. 제가 해님이고 공해님 그리고 또 달림입니다. 아, 내가 달림인데. 어, 진짜? 아, 그래요? 네. 아, 달하니까. 달아서 달이라고 불러요. 그럼 둘이 싸워봐요. 이긴 어? 사람이 하게. 커버. 아, 그러니까 먹어. 안 되겠다. 연결고리가 많이 있어. 그렇죠. 어, 네. 아, 이제 저희가 한번. 네,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노래 한번 듣고 와서 네 가죠. 네, 아, 이 노래 한번 들을게요. 21의 Falling in Love. Let that rhythm make me Yeah, I just keep falling in love again.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를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네, 저희 데니쇼에 그 응답하라라는 이제 코너가 있습니다. 특정 연도로 돌아가서 연예계, 가요계 등을 이제 살펴보는 코너인데 네. 응답하라 2009년으로 돌아갔을 때 21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때 네. 2009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두 그룹이 있습니다. 아, 전설의 그룹 두 그룹이 있죠. 아, 2009년에 네. 바로 아, 소리소리를 불렀던 네, 슈퍼주니어와 아, 네. 네, 파이어 네, 트웬티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산다라박씨. 오세요, 오세요, 들어오세요. 많이 오셨어요. 네. 네, 산다라박씨를 모시고 응답하라 2009년 그리고 2011년까지 빠르게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추억 토크 좋아하시죠? 아, 너무 좋죠. 네네네네. 네, 산다라박과 함께하는 응답하라 2009 일단 3월로 가봅니다. 3월. 오 마이 갓. 네, 2009년 3월은 뭐 아 진짜 이런 말 해도 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대본에 있는 거니까. 아 대본에 있었어도 대본에 직접 직접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가만 읽어 봐 봐요. 아, 뭐 다 해도 강원이 아니죠? 뭘 했다고요? 뭐 다 해도 강원이 아니죠? 2009년 3월은 슈퍼주니어가 먹었다. 해도 강원이 아니죠? 아 그때 물론 뭐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왜냐면 데뷔를 초창기 했는데 초 네네. 초반이니까 워낙에 정신 없을 때였잖아요. 네네. 우리가 쏘리쏘리 나왔을 때 이제 데뷔 롤리팝 직접... 하고 있었을 때. 아 롤리팝. 네 하고 네. 연습실에 갇혀서 이제 연습할 때. 근데 쏘리쏘리는 아 이걸 안 들었으면 안 들었지 한번 들은 이상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아,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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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데뷔를 준비하던 네 명의 소녀가 네. 드디어 첫 무대를 갖게 됩니다. 이거 해주세요. I go by the name of CL of 21. 와, 잘 지내요. 저는 사실 이 가사를 네. 처음 들었을 때 몰랐어. 그래서 따라하고 싶은데 막 I go by the name of CL of 21. 외계어 같기도 하고. 아, 네, 좋았어, 쫄깃쫄깃한 그 CLC 발음. 네. 데뷔 무대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굉장히 자연스럽고 막 네. 파워풀하고 에너지 넘치던 예. 그런 무대를 또 선보여서 화제였죠. 네. 제가 데뷔 무대를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아, 한번 짧게 짧게 한번 보죠. 보죠. 네. 오 마이 갓. 기억나요? 기억나요? 아, 예, 네, 네, 네. 저 계단 위에서 LED 열리고 그 데뷔곡을 저렇게 생 라이브로. 아 진짜 머리가 네. 라이브만 했죠. 찢었어 찢었어. 아니 방금 나 소름 돋았어. 엄마 말랐다. 말랐다. 그리고 화제가 됐던 게 사실 저 21의 그 헤어스타일. 21이 예. 아니라 산다라박의 헤어스타일. 네 야자수 헤어죠. 네. 시그니처잖아요. 그때 몇 살 때였어요? 저때 근데 이미 26이었어요. 한국 나이로. 전혀 그렇게 안 보여. 네, 한국 데뷔가 늦어가지고. 맏언니였으니까. 예, 그렇죠. 거기 뭐 거의 한 10살 차이나. 있어요. 국민지향이 그때 16. 그러니까. 네. 근데도. 16살 차이라고요? 아니, 10살 차이. 아. 국민지향이 16살이었고. 네. 예, 산다라박 누나가 이제 26이었어요. 아, 10살 차이였어요? 네네네. 그때 그것도 꽤 화제였죠. 화제였죠. 그러니까. 아. 근데도 보는 사람이 뭐 그쵸, 위화감이 그쵸. 없었어. 왜냐면 워낙에 동안이시니까. 그 워낙 친구처럼 지내서 네, 네. 다들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데뷔 무대 기억이 좀 어때요? 네. 너무 나요. 너무 사실 사람들이 안 떨었다고 하는데 저희 너무 심하게 떨었어요. 진짜? 네. 전혀 그런 티가 안 나는데. 지금 보면 아 정말 얼어있구나. 그게 네. 보이더라고요. 저 헤어스타일은 누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저 헤어스타일은 저희 그 당시 스타일리스트던 그 네. 양승우 군이 추천을 한 건데 처음엔 너무 창피했죠. 근데 한번 했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계속 더 높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10cm였던 게 이제 맞아요. 진짜로 20cm 네. 뭐 30cm. 머리 붙여서 한 거 아니죠? 그때? 제 머리예요. 제가 그때는 머리 숱이 많았거든요. 네. 지금도 지금은 저런 거 하다 보니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탈색하고 막 아시잖아요. 예. 네. 그래.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화려하게 머리했던 사람들은 네. 나중에 머리 날아갈까 봐 걱정한다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나 탈색 시키지 말라고. 저도 안 하려고요. 자, 대단했습니다 정말로. 자 네. 그리고 이것도 이 2009년에 또 한 곡이 있습니다. 이거 또 한번 BG 한번 좀 깔아주시죠. 네, 너무 좋아요. 뮤직 포털 사이트 엔넷 5월 넷째 주 차트에 따르면 슈퍼주니어 너라고가 2주간 1위를 차지한 21의 Fire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차트 정상에 올랐
했고요. 와. 21은 데뷔 한 달 만인 6월 14일 날 파이어로 지상파 첫 1위를 차지합니다. 이때 이제 뭐 1위 후보로 네. 슈퍼주니어, 네네. 샤이니 등이 있었는데 엎치락 뒤치락 계속. 예. 네, 기억나시죠? 그때 너무 기억은 나는데 샤이니의 저희가... 링딩동 네, 슈퍼주니어의 뭐 와. 이제 너라고 네, 진짜 네, 대박입니다 파이어. 그 당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1위 해도 안 울어가지고 혼났어요. 아니 왜 SM 울어가지고? 친구들은 이렇게 네. 잘 우는데 니네 왜 안 우니? 기쁘지가 막 않니? 막 그랬는데 그냥 얼떨떨해서 못 울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내려와서 그냥 눈물 나고 진짜 대상 받았을 때도 무대에서는 울 겨를도 없었어요. 아, 너무 이게 뭔가 약간. 네, 이게 말이 되나? 했다가 이제 대기실 가서 펑펑 울곤 했었는데, 그래서 네, 혼났었어요, 그때. 아. 좋지 않냐며. 왜 안 우냐? 네, 네. 왜냐면 이게 시기가 하고 바로 1등 했잖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준비를 하잖아요. 막 우리 앨범 냈는데, 이번에 우리가 1등 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막 네네. 다짐을 하고, 막 눈에 일을 갈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는 진짜 신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1등을 하겠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혀 준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빨리 그 큰 사랑을 받으니까 약간 현실감이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던 거지. 네, 그렇죠. 네, 이 다음 곡도 2NE1의 사실 시그니처 곡입니다. 아, 이건 들어야 돼요. 네. 틀려주세요. 아, 진짜 너무 좋아. 네. I don't care. 네. 이 곡은 국내 모든 음원 차트 1위 석권입니다. 네. 뮤뱅 5주, 인기가요 3주 연속 1위. 네. 그리고 첫 데뷔 앨범으로 10만 장 돌파. 이때 10만 장이면 네네. 100만 장이었어요. 오,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 음반 아예 안 나갔어요. 네. 맞네. 음원 이제 시작하면서. 네. 네. 10만 장 돌파 와. 등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가요계 파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연말 시상식에서 올해 신인상을 수상했고 2009년 뜨겁게 달군 최고의 루키로 인정을 합니다. 아. 이때는 대박난 게 음악방송이나 팬분은 당연한 건데 제일 제가 생각했을 때 히트였던 거는 드라마였어요. 드라마? 드라마에서 따라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드라마는 사실 말 다 했지. 네, 원래 드라마에 이런 거를 넣는다는 건 굉장히 또 작가로서 조심스럽게 넣는 건데 웬만큼 모두가 알지 않는 이상 넣기 힘든 건데 맞아요. 이게 몇 월 달이었더라? 아이돌케어가? 이게 한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어요? 네네. 나는 근데 되게 겨울에 제가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나요. 뭔가 겨울에 뭔가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 좀 따뜻함도 있고 맞아요. 감성적이기도 하고 코드가. 자 그리고 2011년에도 슈퍼주니어와 2NE1이 있습니다. 진짜요? 자 먼저 쏘리쏘리의 뒤를 잇는 명곡 혹은 수능 금지곡 미스터 심플을 발표를 했죠. 예. Because I'm naughty naughty, hey, I'm Mr. Simple. Because I'm naughty naughty. 2011년 마마 시상식 3관왕을 하면서 2011년을 저희가 하얗게 또 불태웠는데요. 2NE1에게 2011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네, 저희도 2011년 정말 바빴었어요. 맞아요. 계속 이제 음원을 내고 또 2011년에 발표한 곡은 2NE1 히트곡 중 한 곡이죠.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노래는 진짜 이 도입부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킥이 제가 마마에서 봤을 때 제일 소름 돋고 제일 사운드 제일 잘 뽑았다는 킥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마마 시상식 보면은 저 내가 제일 잘 나가 노래 나올 때 제가 일어나서 혼자 너무 신나서 막 춤춰요. 고마워요. 방망이로 뭐 깨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유리문 깨고 막 이렇게 나왔죠. 진짜 제일 멋있었죠. 그쵸. 이때 마마 시상식에서 슈퍼주니어 선배님들과 함께 이 노래는 사운드가 예술. 뭐 수상했죠 이때? 저희는 올해 노래상을 수상했고요. 네, 네, 당시에 이제 세 개의 대상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올해 가수상, 올해 노래상, 올해 앨범상. 네. 그래서 올해 가수상은 이제 소녀시대. 네. 올해 노래상을 내가 제일 잘 나가, 2NE1. 우리 올해 앨범상을 미스터 심플 슈퍼주니어가 이렇게, 나란히 수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대상인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데뷔 2년 만에 대상을 받은 거예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이때?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몰랐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 데뷔 2, 3년 차 때 여전히 뭘 모를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서 나왔는데 매번 이제 큰 사랑을 주시니까 여전히 얼떨떨
하면서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지금 네. 생각하면 너무 그립죠. 아 그때 즐길 걸. 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언제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우리 진짜 내가 제일 잘 나가처럼 네. 이제 우리 진짜 잘 나가는구나 이런 거 좀 느꼈을 때가 언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는 오히려 근데 요즘 더 느낀 것 같아요. 아, 요즘? 아, 그때 잘 나갔구나 이렇게. 아, 네. 네. 요즘 왜냐면 4세대 후배님들 만나면 다 이제 저희 곡으로 연습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수록곡까지 다 알고 계시고 이런 맞아요. 얘기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내가 그때 체감했던 것보다 더 많이 훨씬 사랑을 받았었구나라는 네네. 거를 그 당시에는 모르나 봐요. 네. 맞아 맞아. 우리가 다 느끼기에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너무 바쁘고 네. 뭐 바쁘고 그러니까 네. 뭐 하기 바빴지 네. 뭘 우리 시간은 뭐 네. 이걸 느낄 새가 없었잖아요. 이거 소름 돋는 영상을 제가 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요거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아~ 마마 야. 이때잖아요. 이때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아니, 요때는 아, 알았어요? 이거 대상 수상할 때 네, 이때 신랑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제복 입고 저렇게 저게 너무 멋있었어. 아, 톤이 이미 자신감이 눈에 머리를 한껏 올렸네요. 이때도 거의 분수처럼 원래, 네, 안 올려주셨는데 제가 안 올리면 저 뒤에 저 봐요. 혼자 춤춰요. 네, 저 봐요. 저 혼자 춤춰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신나가지고 아니 저때는 네. 저희가 이제 가요계에 친구가 없어서 아무도 호응을 해주고 싶어도 서로 이제 수줍어서 잘 못했는데 슈퍼주니어 선배님 정말 재밌게. 유일하게 말도 저는, 걸어주시고 저는 일어나서 막 진짜 막 제가 팬들보다 더 진짜 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최고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좀 나이가 어리니까 선배들님 많으니까 좀 움츠렸다가 저희도 어느 정도 이제 5집 되니까 5, 6년 차 되니까 이제 가보니까 저희가 선배인 느낌이 드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도 좀 신나게 해도 되나? 너무 고마웠죠. 네, 맞아요. 맞아. 즐겼죠, 그때.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사실 굉장히 우리도 막 활발하게 이제 노래를 내서 활동할 때고 서로 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경쟁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호응해주기에는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너무 좋고 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춤을 추게 되더라고요. 네. 몰래 듣게 되고 네.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오죠. 좋습니다. 네. 저는 상관 안 해요. 이런 뭐 노래가 좋으면 뭐 누가 어떻게 보든 일어나서 네. 춤 춥니다. 아 진짜 영어로 네. 한마디 해주세요. I don't care. 듣고 오겠습니다. 네. Playboy, it's about time, and your time's up. I had to do this one for my girls, you know. Sometimes you gotta act like you don't care. That's the only way we boys learn.
하니 있을 때 잘 하지 너 왜 이제 와만 떨리니 여가진 거짓말만 해도 수백 번 오늘 이후로 내 남자 울리는 bad girl 이제 눈물 한 방울 없이 널 비웃어 사랑이란 게임 속 loser 물을 꿇고 잠옷을 네 웃죠 아니 눈앞에서 당장 꺼져 나 커피 hands to this I don't care 너무 좋습니다. 아 옛날 생각 나네요, 진짜 노래 듣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막 노래 나가는 중간에도 뭐, 네. 뭐 이야기가 지금 끊임이 없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네요, 이거. 이거 시간 네. 늘려야 됩니다. 사실 자, 오늘 네네네. 응답하라 2009년 얘기만 해도 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데 준비한 코너가 많아서 일단 좀 빠르게 좀 가볼게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네. 서나락 네. 씨는 혹시 쇼핑을 좀 자주 하는 편이시죠? 평생 하고 있습니다. 뭐 쇼핑 제가. 퀸이잖아요, 퀸. 쇼핑 퀸. 왜냐하면 어릴 때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뭐 좀 깨닫고 안 네.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깨닫고 좀 줄었어요. 아 줄었지만 네, 그래도 하고 있다. 아. 네, 평균 이상이에요. 네. 가장 많이 사는 건? 옷이랑 운동화죠 아무래도 신발. 네. 장난 아니죠. 혹시 네. 뭐 옷이나 신발 중에 이건 또 아이템 중에 뭐가 좀 특별하다 이런 거 있나요? 근데 뭐 모자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쓰잘데기는 아니지만 네. 비슷한 게 있어도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넥 워머 이런 것도 네. 색깔별로 다 있어요 집에. 네. 그리고 이제 네.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예쁜 쓰레기들 엄청 다 많아요. 사죠. 예, 예. 다서 지나가다가 네, 소품샵에서 네, 네. 이거 예쁘다 무조건 들어가죠. 네네 네. 사야죠. 그러면은 맥시멀 리스트네요. 완전 맥시멀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독립하면서 그 집이 나 공개가 됐잖아요. 네. 네. 아니. 그걸 누가 이제 갓 이사한 집이라고 보겠어요. 맞아요. 지금 완전 진짜 맥시멀리스트. 아, 그리고 무대 의상도 다 있더라고요. 네네네. 자, 이번 네. 코너는요. 연예계 대표 맥시멀리스트. 플리마켓계의 큰 손. 네. 오늘 약간 진짜 의상도 큰 손처럼 입고 왔어. 산다르 박 씨와 함께하는 고품격 장바구니 리뷰 방송. 내 돈, 내 산. 이 물건 사도 제니 안 되니.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 코너를 하네요. 자, 오늘 특별히 사전에 공지를 해서 우리 초보 자취러 산다라박 씨를 위한 추천템과 함께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과연 어떤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먼저 소개하고 아이템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산다라박 씨가 첫 번째 사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우리 집에 통과 제리가 살고 있다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꺄악! 데니와 산다라박 콜라보라니 너무 기대되고 떨려요. 다란님, 얼마 전에 나온산에서 집 공개됐었잖아요. 그때 집에 통가제리 포스터 붙여져 있는 거 봤어요. 통가제리 좋아하세요? 원래 자취하면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은데 다란님이 좋아하는 통가제리 자취템이면 얼마나 좋게요? 다란님을 위해 몇 가지 아이템을 찾아보았어요. 한번 보시고 리뷰해주시면 안 되니? PS, 다란님 자취하신 지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집에 있을 때 루틴이 궁금하다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데니쇼 최초 게스트와 함께하는 내돈내산. 자, 첫 번째 장바구니부터 털어보겠습니다. 장바구니 털어! 귀엽다. 이거 사야 돼요. 아, 바로. 자, 아직 놓지도 않았는데. 아니, 집에 있는 거 아니죠? 없어요. 아직 지금 내려놓기도 전에 이거 사야 돼요 나왔어요 지금. 일단은 통과제리 아이템들인데 네. 통과제리를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제가 그거 다 봤을 걸요 TV로 예전에. 그래, 옛날에. 네네네. 하긴 우리 때 나왔던 만화니까. 네네. 자, 그리고 하나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그러니까 그 티셔츠 맨투맨. 이거 한번 네. 보시죠 한번. 오. 귀엽다 근데. 너무 귀여워요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 사이즈도 딱 예. 딱인데요. 약간 딱시하게 해가지고. 좀 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옷 크게 입어요. 저. 남자 거 같은데. 남자 옷 입어요 저. 아 남자 옷 입어요. 네네. 네. 너무 귀여워요. 귀엽다. 네. 맨투맨 가격 26,900원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이제 쭉 보세요 한번. 네.
제리만 있네. 제리, 어머. 자, 귀여워. 먼저 그게 이제 네. 피규어 18,000원. 네. 제가 또 쥐띠니까 제리 필요합니다. 아, 쥐띠라서 또. 그리고 이제 그립톡. 네. 이거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그립톡이 네. 제 저거든요. 야자수. 네. 그게 더 귀여운 것 같은데. 고장나서 떨어지면 네. 쓸 게 없어요. 아, 근데 저거 너무 귀엽다. 아, 네. 이거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아니, 그거 말고 제리요. 아, 이거요? 예, 제리? 나 제리가 더 귀여운데? 예,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아, 저건 내가 갖고 싶은데? 선물로 드려야 되나? 네. 그러니까 귀엽네. 네네. 자, 그리고? 컵. 제가 또 귀여운 컵. 많거든요. 네. 근데 네. 통과제일 컵이 없어요. 그래요? 이건 사야 돼요. 9,000원. 아, 이건 예, 사야 돼. 예, 예. 좋습니다. 아, 그럼 앞에 그 탁구대 보이시죠? 네. 네, 탁구채. 네. 그걸로 요 데니 안 데니 사도 네. 되면 데니 아, 안 되면 안 데니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하나, 둘, 셋. 데니. 아, 뭐 이거 뭐 고민이 없네요. 예. 네. 밑에 가방 있으면 넣으세요. 네. 바로. 아, 가방 아 저기 차에 있는데. 네. 정답이 하나 주시면 네, 써서 갈게요. 네, 전부 해서 3만 원에 드릴게요. 오! 예. 네. 괜찮죠? 예. 현금만 됩니다. 현금 네. 뽑아, 아, 계좌이체 되죠, 요즘? 되죠. 네네네. 됩니다. 네. 카카오페이 네. 되면, 아, 네이버페이로. 아, 예. 네이버페이로 해야죠.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사도 된다고 한 아이템 저거 모두, 네. 우리 일단 산다라박 씨께 선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완전 다 챙겨가시네요. 예,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은혁이 윙클짤까지. 아, 그래. 자, 다음은 네. 닉네임 패션의 진심임 님입니다. 아, 다라 언니, 데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언니 얼마 전 SNS에 체린이가 선글라스 쓰고 가서 진열장 한 칸이 빈다는 게시글 봤어요.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정말로 네. 한 칸이 비네요. 제가 그 선글라스 진열장 채워드릴게요. 그리고 겨울이라 발이 너무 시려운데 그냥 수면 양말 신기엔 너무 심심하지 않나요? 심심하죠. 가로 열고 언니도 잘 때 수면 양말 신고 자는 것 같던데. 네. 자, 패션의 진심인 예쁜 다라 언니 이런 것도 소화 가능하신가요? 선글라스와 기모 버선 추천합니다. 다라 언니 리뷰해 주시는 거 보고 따라 살 거예요. PS 다라 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언니 진짜 응원해요. 야. 자, 바로 털어보죠. 털어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장바구니. 털어. 화려해. 우와. 화려하다. 화려해. 자, 이건 딱 트윈이원 스타일이지. 이거 너무 좋아요. 잠깐만, 오늘은 뭘로 예. 하지? 자, 일단 선글라스 그 세 개가 있는데요. 예. 그런 거 소화하기 참 힘들거든요. 이거는 요렇게 이렇게. 야, 이거 아, 이게 다 쓰는 게 아니 그래. 이거 봐. 아, 이거 이렇게 여기 해 주셔야 되는 거야? 볼 네, 알사탕. 알사탕 문 것처럼 이렇게 약간 개구지게. 예, 예. 이거를 이동희 씨가 어떻게 쓰셨냐면 한번 쓰는 거 보여 주세요. 아, 저는 네. 안경을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것만. 아, 예. 지난번에 동희 씨가 이 선글라스를 저희가 그 뭐냐, 앨범 언박싱을 하는데 이게 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안경이라는 건 무조건 눈에 맞췄어야 되잖아. 네, 어떻게 썼냐면 한번 보여 주세요. 네. 예, 이 안경에 잘못된 예. 아, 네네. 예, 아까 이제 산다라 씨가 좋은 예였고, 이거 이제. 이거 뭐, 사람 입히셨어요? 발치하셨어? 아, 코에 쓰는 거구나. 코에 발치하는 거. 아, 몰랐네. 이제, 레드, 네. 레드도 한번 써주세요. 레드, 레드. 선글라스들은 네. 이렇게 걸쳐서 써줘야 됩니다. 지금 의상이랑 너무 잘 어울려. 네. 지금 끼고 나가야겠다. 야, 이거 봐. 아, 이때 표정은 뭐예요? 이것도 뭐 그냥 이거는 좀 거만하게 좀 아 시크 거만. 근데 아, 진짜 지금 완전 딱 보면 잘 어울려. 아, 명품 같지 않아요? 명품. 가격 얼마인지 알아요? 역시 진짜를 네가 입어. 저게 가격이 진짜 얼마 같아요 지금 썬다라 박씨 이런 느낌에. 거 한 2-30만 원 하던데요? 15,300원입니다. 사야 됩니다. 사야 돼요. 이거 그러면 세 개 다 사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네. 아까 그 동그랗던 거 있죠? 동그랗던 거. 네. 그게 5,900원이에요. 진짜요? 네. 그럼 내가 쓰고 다녀야겠다. 야, 이거를 그럼 우리 하나씩 나눠서 써보자. 세 개. 예, 예. 세 개? 그럼 제가 이거를. 난 아까 원래대로 쓰고, 블랙으로? 오케이. 제가 블루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자, 다 같이 쓰고, 이거, 쓰리, 쓰리, 내가 볼 때는 이거 오늘 라디오 끝나고 이걸로 사진 찍는다. 다 찍어야죠. 우리는 여기 눈에 써. 예. 자, 쓰리, 뭐. 자, 포즈 취하는 거야, 자. 네, 포즈. 그 알사탕. 물까요? 알사탕 물고. 네. 하나, 둘, 셋. 됐어. 이거
사야 됩니다, 그죠? 아. 네, 이건 사야 네.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수면 양말. 이게 굉장히 한국적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한국의 미. 이거는 사야 됩니다. 아, 그거 한번. 네네네. 아니, 그냥 청바지에 이렇게 신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와. 이게 원래 내돈내산에선 저희가 야. 사실은 다 착용을 해보거든요. 네. 네. 이거 가능할까요? 지금 신발 뭐 신고 계세요? 신발. 따다! 네. 따다! 아, 어? 이게 그거 아닌가요? 권도. 권도, CD? 권도? 예. 권도, 아. 신발 아. 신고 왔는데. 이거 없어서 못 산다는 또. 자, 이거 근데 사이즈가 맞을까요? 네, 한번. 오! 딱이네. 잘 어울려. 아니, 딱이야. 이렇게 발샷을 제가 할 줄이야. 어, 잘 어울려. 짠짠. 착용감 어때요, 착용감? 착용감 너무 좋아요. 안 신은 것 같아요. 부드럽고. 네. 아, 그럼 권도 놔두고 이거 신고 가세요. 권도랑 그 버선이랑 저희가, 원래 안 해드리는데. 예. 바꿔드립니다. 교환합니까? 네. 아니, 그때 선물 받은 거는 이렇게 네. 막 주고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산 거면 드리겠는데. 하나 받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네. 네. 오케이. 아, 그리고 보면은 이게 발 부분에 미끄럼 방지까지 다 돼 있어서 예.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집안에서 신고 다니기에 참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요것도 가격이 야, 이제 2만 원. 2만 원입니다. 참네. 자, 사도 데니 안 데니 한번 또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데니. 아. 무조건 데니. 오, 아이템들이 다 좋네요. 네. 이것도 우리 산다라박 씨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 잘 왔네요, 오늘. 자주 나오겠네요. 어, 네, 저기 매주 불러주세요. 매주 이 코너는 하지 않고, 예. 이 코너 할 때 불러드릴게요. 어, 좋아요. 내 돈 내산 할 때만 불러도 되겠다. 네네. 어차피 저 집이 가까우니까. 네. 알겠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연예계 소문난 산다라박과 함께하는 내돈내산이라니 소리 질러. 네. 오늘 데니쇼 내돈내산은 제대로 하겠구나. 나 제대로 하겠구나. 네,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인싸템 리뷰도 왠지 산다라박과 함께라면 제대로다 싶어서요. 망설이고 망설이던 제품이 있는데 그건 바로 커스텀 쿠션입니다. 도로에서 퀴즈 푸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얼굴 가득한 쿠션 있죠. 그 유퀴즈. 예, 예. 네. 이번에 이사해서 집들이 하는 친구한테 꼭 선물해 주고 싶은데 혹시 먼저 선물로 받아 봐 주시고 리뷰도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자, 이것도 뭐 인싸템입니다. 네. 자, 이거 뭐 이 쿠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봤죠. 네. 예. 자, 그럼 한번 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 털어. 커스텀 자, 되게 좋아하는데. 자, 드릴게요. 뒤집어서 드릴게요. 예. 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 주시죠. 어? 자,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자, 이제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산다라박 얼굴이 나옵니다. 어디? 자, 눈, 코, 입이 나옵니다. 우와! 나왔어요. 대박. 나왔습니다. 어? 야! 아, 이게 친구분 그거네. 누구? 아니, 산다라박 아니에요? 산다라박 씨 아니에요. 산다라 얼굴이래요. 산다라 씨예요? 얼굴 이렇게 한번 대 주시겠어요? 제 얼굴이 길어진 버전 같은데요. 이렇게 좀 늘어났나 봐요. 아니, 산다라박 씨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 가만히 있다 무표정을 해봐봐요. 맞네. 아. 살짝 입꼬리 이렇게 웃고 있는 게. 맞네. 오야, 똑같다. 이거 어때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죠. 저는 우리 집 보시면 쿠션이나 뭐 이불, 수건 다 제 야자수 로고예요. 여기에다가 커스텀 이제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저는. 하는 거예요. 보세요. 네.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 이렇게. 오. 금눈물 흘리는 산다라. 얼굴 안 올라가? 됐다. 흘렸어. 눈물 흘리는 산다라. 금눈물. 뭐 이런 게 이제 뭐 이게 다 가능해요. 콧물 가능합니다. 자, 콧물 가능합니다. 콧물 흘리는 산다라. 아, 근데 금이라서 좋겠다. 금이니까 그래도 금콧물. 기분 좋네요. 네. 뭐 이런 게 이런 재미난 기능들이 이렇게 가능하죠. 아, 이게 산다라박 씨의 여권 사진으로 제작한 쿠션이래요. 오, 네, 여권 사진이구나. 근데 이게 재밌다. 이게. 저는 커스텀 귀엽다. 제품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예. 드립니다. 네. 이런 거는 진짜 어디 이렇게 침대 옆이나 뭐 쇼파 뭐 이런 데다 네, 해줘도. 들게요. 네. 안 그래도 쿠션 되게 많은데 거기 네, 제 얼굴 하나 들어가면 완벽할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이게 또 한 3만 1000원입니다. 3만 1000원. 네, 얼마 아, 이거요? 네. 그럼 한번 사도 데니 안 되니 한번 해볼게요. 네. 사도 데니 안 되니. 네, 하나, 둘, 셋. 데니. 아. 그니까 이게 사진 넣고 다 제작하는데 31,000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괜찮다. 괜찮아요. 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장바구니를 털어봤고요. 네. 이 세 가지 모두 산다라박 씨께 드리고, 네. 저희는 저 권도를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즈 안 맞을 텐데. 자, 우리 그 사연 보내주신 세 분께 네. 어, 저희가 이제 선물을 드려야 돼요. 한번 네. 우리 번호 세 개만 또 골라주실래요? 야, 제가 네. 볼까요? 그럼 1번. 자, 1번. 처음에 우리 집에 톰과 제리가 살고 있다님께는 맥도날드 치즈버거 세트. 와, 너무 좋겠다. 그리고요. 12번. 12번. 네, 제 생일 12번. 패션의 진심임님께는 맥도날드 골든 모짜렐라 치즈스틱 4조각. 오, 맛있겠다. 어. 그럼 마지막 30번. 30번. 산다라 블록님께는 베스킨라빈스 만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다 좋은 게 나왔네. 네, 어, 잘 뽑아주셨어요. 네네네. 네. 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바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 코너가 이제 남았습니다. 어, 네. 아, 산다라 씨 오신다고 저희가 코너를 3개씩이나. 이거 굉장히 재밌는 코너예요. 아, 네. 네. 네, 음악 얘기했고, 뭐 옛날 얘기했고, 리뷰 코너 뭐 다 했으니까. 네. 어, 이제 요, 우리 또. 게스트 보시면 공식 코너가 또 있습니다. 이거 어?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데니쇼 공식 대결 코너. 우리 막 겨루기! 우리 막 겨루기입니다. 종목은 헤드라인 퀴즈 대결이고요. 어, 네. 네. 평소에 본인의 이름을 자주 검색을 하시죠? 자주는 안 하는데, 어? 안 뭐 가끔 뭐가 반응이 좋다 그럴 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 검색을 하죠. 어. 네. 뭐 이제 뭔가 방송을 했다거나 네네. 뭔가를 했을 때 네. 검색을 해보는 편이고요. 네. 좋습니다. 어. 자, 그러면 동해 씨가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 저랑 산다라 박씨 이제 둘이서 네. 대결을 하는 거예요. 어, 네. 방식은요, 이제 저 화면에 나오는 기사 사진을 보고 헤드라인에 빠져있는 그 네모칸 안에 단어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뿅망치가 부전데 예. 본인의 머리를 때리면서 이름을 은혁, 뭐, 달아! 이렇게 외쳐주시면, 네네. 예, 동현 씨가 기회를 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둘 중에 더 많이 맞힌 사람에게 선물이 나가고요. 선물은 복주머니 안에, 복주머니 어딨지? 복주머니. 예, 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문제 중에 더 많이 맞힌 사람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10번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산다르박, 어? 나는 여전히, 어, 잠깐만. 어, 저 포즈가 상당히, 어? 상당히 옛날 포즈인데, 응역! 산다르박, 나는 여전히 옛날 사람. 오, 어, 근접했어? 네 글자는 맞아요. 네 글자. 어, 네 글자예요? 아. 응역! 어. 산다라박 나는 여전히 산다라박 아니에요? 가라 산다라박 나는 여전히 수액 있다 수액 있다 아, 아 잠깐만 그래서 여자라면 뭐지? 듣고 싶은 말이죠 여자라면 듣고 싶은 말 어? 네. 아 은혁 산다라박 나는 여전히 여자친구 아니구나 가라 나는 여전히 이쁘다라 여 이쁘다라 은혁 근접해요 산다라박 나는 여전히 절세미녀 옛날 막 김내의 마담한테 절세미녀 옛날에 많이 썼는데 다 듣고 싶은 말 근데 저 포즈에다가 뭐지 여자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예요 뭐 은혁 산다라박 나는 여전히 꽃 같다라 아 이거 좀 센스 있었다 그죠 아 뭐 있지 여자가 듣고 싶은 첫 번째 글자 알려드릴게요 네 아 아 달아 나는 여전히 아름답다 아름답다야? 아, 우와, 정확히 아름답다네. 와, 센스 짱. 어, 근데 포즈가 포즈가 아, 나는 여전히 아름답다 이 포즈가 어 상당한데. 한 번에 맞추시는데. 오케이 1대0 쉽지 않아요 이런 거. 자 두 번째 문제 재밌는 걸 좀 내드릴게요. 네. 13번 주세요. 13번. 21 산다라박. 어 이건 21 활동 때네요. 네. 민지야. 어? 긴데요? 어. 누가 산다라박이에요 근데? 저 후드티 입은 아, 사람이 좋아요. 은혁! 21, 산다라바, 민지야, 나 누구게? 어? 네, 이런 건가? 네 글자보다 길어 보이는데? 다섯 글자인데! 다섯 글자? 거의 맞았어요. 어! 아! 가라! 민지야, 내가 누구게? 아, 내가, 이거는, 아, 이거는, 야, 대박이다. 아, 이건 내가 거의 다 줬다, 근데. 아, 어, 대박이야.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내가 누구게 했죠. 후드를 왜 이렇게 큰 걸 쓴 거예요? 저게 또, 그때 유행했었나? 신상이었어요. 아, 신상이었어? 네, 뭐 브랜드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신상이라. 어, 그래,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래요? 공항 패션 해야죠. 어, 그, 신발도, 어, 대단하네요. 어, 신발도, 예. 형광색으로. 어. 오, 민지 씨가 근데 쳐다봐 주질 않네. 네. 네. 자, 다음 문제요. 어, 8번 주세요. 어, 지금 2대0이네. 맞춰야 되네. 맞춰야 됩니다. 제가 맞추겠습니다.
8번. 네. 뭐 무엇을 뒤집었어도 예뻐. 아. 이거는 금방 맞출 같은 말이에요? 맨 앞에랑 맨 뒤랑? 아, 둘 다 맞춰야 되는 거야? 비닐을 뒤집었어도 예뻐. 역시 패션의 완성은 비닐. 어? 맞나요? 앞에 맞았어요. 어! 패션 완성은 비닐이잖아. 비 저게 눈에 있는 가라. 비닐을 뒤집었어도 예뻐. 산다라박 역시 패션의 완성은 얼굴. 아 잠깐만요. 그렇게 맞추지 마. 아 설마. 맞아요. 그렇게 쉬워? 아 잠깐만. 아니 검색을 우와.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안 했어요. 근데 이 상황을 아, 비닐? 아니까. 어디에 비닐이 있어? 왜냐면 이게 저게 그 아이스크림. 아 이게 안경이 아니구나. 네, 아, 나는 그 이게 안 보이는데. 너무 특이하다. 아이스크림을 뜯으면 나오는 그 비닐을 제가 너무 이렇게 아, 그걸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나? 아 상관없어요. 예, 젠틀몬스터 선글라스랑 비슷하다고 제가 쓴 거예요. 비슷하다고 비슷하다고. 저게, 예. 아 근데 패션 같다. 와. 자 지금 3대 0이니까 진짜 잘 못 맞추는 이제 4점짜리 네 번째 문제 갑니다. 네네네. 9번. 4점짜리예요. 산다라바 밤샘에 해롱해롱 미모는 그래도 은혁 미모는 그래도 해롱해롱 아니죠? 그래도. 밤샘에 해롱해롱 미모는 그래도 두 글자인데 은혁 바지 되게 이쁘다. 미모는 그래도 어디 안 가. 아, 두 글자는 맞아요. 네 글자 저기 들어갈 네모가 아닙니다. 두 글자는 맞아요. 제가 말한 좋으세요. 것 중에 두 글자 맞다고요? 아, 맨 마지막에 두 글자라고요. 네. 뭐라고요? 달아 미모는 그래도 상큼. 그러니까 아, 두 글자라는 거예요? 네, 저 네모 칸을 보십시오. 아, 네 글자를 안 들어가요. 안 보였습니다. 봤어요. 조그맣게 네 글자 예. 뭐 썼을 수도 있지. 그래도 밤샘에 해롱해롱 미모는 그래도 저 사진 안에 있어요. 사진 안에. 사진 안에. 사진 안에. 미모는 그래도 카니발인데 저거. 카니발을. 은혁. 네. 미모는 그래도 축제.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뭐야? 미모는 그래도. 그러니까 저 카니발에 비치는 카니발에 비치는 비치는 저 해가. 저 뭐야 은혁? 미모는 그래도 교회? 아 미모는 달아 미모는 그래도 화창. 어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은혁 미모는 그래도 맑음. 역전. 4대3입니다. 네 마음대로 4점을 한 게 뭐야. 야, 너가, 뭐야. 너가 그럼 안 마지막 되지. 점수는 10점, 21이니까 10점. 아, 21점, 21점 갈게요. 네네, 좋아요. 21점. 아, 진짜. 아, 네. 자, 아치, 양아치네. 네. 21점 갈게요, 21점. 굉장히 승부욕 붙네요. 아. 자, 마지막이죠. 네. 잠깐만요, 진짜 이거 좀. 컴온. 완전 그거 해야 돼요. 컴온, 컴온, 컴온. 이런 거는 기자님들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맞출 3번. 수가 없어요. 맞아. 네. 3번. 네. 마지막 3번입니다. 주세요. 아, 트윈형 산다르박 독특한 아, 저 뭔 패션이에요? 알 것 같은데 해도 됩니까? 아직 기다려봐봐요. 저한테만 솔직히 몇 글자인데요? 독특한 이번 너무 쉽잖아요. 은혁 졌어요. 아, 몇 글자야? 독특한 한 글자 같은데 저거? 똥 패션? 저 합니다. 어차피 아, 잠깐. 하나만 더 하게 해줘. 하나만. 아, 몇 글자인데? 몇 글자인데? 맞추면, 아니, 세 글자. 세 글자라고 저게? 네, 세 글자. 저기 세 글자가 들어가? 세 글자. 작게 쓰면 네 글자도 들어가지. 독특한, 아, 독특한. 저거 뭐라 그러지? 아니, 3초. 아. 2초. 아, 은혁! 1초. 독특한 겨자 패션. 아. 머스타드 패션. 네. 저 갈게요. 네. 하나! 아, 뭔데? 독특한 줄자 패션. 저게 뭐야? 저 옷이 줄자잖아요. 어디가 줄자? 저는 패션 아이템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 저게 위아래 다 기억하네. 옷이 줄자 모양이에요. 아, 저거 또 줄자예요? 네. 아. 저 뭐 제레미 스캇이에요? 제레미 스캇, 네. 아, 어쩐지. 저는 그 당시 그 사진들을 패션으로 네. 보면 다 알아요. 몇 년도다. 2090년쯤 아니에요? 9년, 10년? 제레미 스캇이면 그때 아닌가? 저 똥머리 할 때면 2010년. 제레미랑 친해요? 친한데 같이 막 콜라보하고 막 예, 그러지 않았어요? 시엘이 완전 절친이에요. 그때 막 신발에 날개 달린 막 신발 신고 런칭했을 때 아리라스요. 자 완벽하게 졌네요. 이제 산다라박 씨가 우승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4점 대 4점으로 네, 우승을 했습니다. 자 선물을 드려야죠. 네, 자 복주머니 네. 선물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산다라박 씨 다 가져가시네요. 아, 이런 거 예쁘죠 또. 네. 자 안에 열어보시면 네. 열어보시면 한국의 선물이 밑 너무 좋아 뭐예요? 진짜 예쁘다.
네잎클로버. 너무 좋아요. 이거 따려고 막 단어도 네. 없단 말이에요. 나 맞아요. 생일이고. 네. 네. 저거 그 책갈피 써도 더 예쁘겠다. 책갈피나 아니면 지갑 속에 넣어놔도 때문에. 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잎클로버. 네. 네. 꽃말이 뭐 또 따로 네네. 예쁘게 있잖아요. 또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또 행운이고 네, 당신의 앞날에 더 산드라박시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는 의미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보고 있으면 네. 리액션이 참 많아요. 네. 지금 복주머니 하나 받고 리액션을 한 10개를 했어요. 아니 너무 갖고 싶던 거예요. 진짜요? 네네네. 아, 어쨌든 뭐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저희가 선물 진짜 많이 드립니다. 우리 산드라박시.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네. 또 나와주시고 뭐 어려운 걸음 해주셨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네. 다가왔습니다. 오늘 데니쇼 이제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네. 굉장히 저희도 뭐 다양한 코너를 또 준비를 했고 선물들도 준비를 했고 네. 옛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좀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사실 저희가 뭐 시국이 그렇기도 하지만 자주 만나진 못해도 이렇게 맞아요. 오래된 친구를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재밌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즐거웠고 진짜로 언제든 또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저희가 함께 활동했던 2009년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그때로 네. 기억이 막 돌아간 것 같고 저희도 막 신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저희도 너무 반가웠고 앞으로 저희 데니쇼도 많이 많이 또 혹시 시간 되신다면 네. 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희도 선아라시의 앞으로 활동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말 잘 보내시고요. 네, 네 마지막 곡은 산다라박 씨께서 또 직접 네. 소개를 해 주시죠. 아, 예. 곡 소개가 기네요. 네, 요거 비장하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2009년 5월 17일 데뷔한 이 정확해. 그룹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섹시하거나 귀엽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었던 K-POP 걸그룹계에서 2NE1은 제3의 길을 개척한 선구자 그룹이다. 잘한다. 지금 21세기 한국을 대표할 만한 가장 역동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걸그룹이 바로 2NE1이다. 라고 멜론 아티스트 소개. 그렇게 돼 있구나. 네. 2NE1을 연상시킨다는 표현은 K-POP 신의 영원한 극찬으로 남을 것. 김유나 음악평론가님. 네. 걸그룹 캐릭터의 확장을 가져온 팀. 이대화 음악평론가님. 네. 올해 데뷔 12주년을 맞이한 2NE1의 대표곡이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내가 제일 잘나가 자존감 뿜뿜하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오랜만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그럼 제니는 다음 주에 또 만나면 안 되니. 뮤직 렛츠 고. Yeah. Are you ready for the BEST? Hey.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누가? 내가 제일 잘나가 제일 잘나가 따따따따따따 밤라따따따 야 이거 껴야지 자 그 밤라따따따따따따따 이거 힙하게 가야지 오 마이 갓 누가 봐도 내가 시켜주잖아 어슬걸치 고 빛이 내 얼굴을 꼼꼼 미사피 고 지금은 8시 약속 시간은 8시 반 누가 제일 나 Let's go 내가 제일 잘나가 yeah. 내가 제일 잘나가 이거 내가 제일 잘나가 거기 춤입니다 내가 제일 잘나가 제일 거기구나 끝내주잖아 Alright 네가 날아도 이 몸이 부럽잖아 Alright 남자들은 날 돌아보고 여자들은 따라해 내가 앉은 이 자리를 매일 넘어 빌고 해 선수인 저폰만 잡는 어리버리한 player 넌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보기 좋게 샤이야 커버 회의 관겸 서운한 얘기 가치를
너나 차면 나는 빌리어 달러 baby 많은 사람들은 다 알아봐 잡고 물어봐 누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제일 잘나가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나가 너 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나가 너 나 hey!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나가 너 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나가 너 나 라따따따 총소기 Yeah. Bye-bye.